우리 아빠의 신유미로 하는 간편하고 맛있는 백가지 요리. 오늘은 아빠랑 조기 매운탕 해볼게요. 그래요. 재료 준비와 손질은 아빠가 해줄 테니까 현지가 맛있게 만들어봐. 그럼 조기는 깨끗이 씻어서 지느러미 잘라서 준비하고, 고양파,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스팟 준비하고, 다진 마늘, 간생강과 아빠 양념 2스푼, 30g 시즈닝 7스푼, 70g 준비해줘. 무는 사각으로 얇게 썰기, 양파 조금 두껍게 채 썰기, 대파 어서 썰기, 홍고추, 청양고추 어서 썰기하고, 숟가슴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일단 준비한 무와 물 500ml 넣고, 시즈닝 70g과 아빠 양념 30g 넣고, 양념을 잘 섞은 다음 뚜껑 닫고 3분간 끓여줘. 3분 정도 후에 다진 마늘과 간생강 넣고 섞은 다음 조기를 넣고 물 500ml 추가해주는 거야. 그리고 뚜껑 닫고 5분 정도 끓인 다음 양파,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넣고 3-4분 정도 끓인 다음 숟갈 넣고 1분 정도만 끓여주면 맛있는 조기 매운탕 완성이에요. 야, 우리 현지가 10분 만에 맛있는 조기 매운탕 만들었네. 마지막에 항상 맛보고 짜면 물 추가 싱거우면 시즈닝 추가하면 돼. 시즈닝에는 고춧가루와 사골액 함량이 높아서 고춧가루와 별도의 육수 없이도 찌개와 국을 끓일 수 있는 게 장점이요. 와, 정말 맛있겠다. 빨리 먹자. 우리 아빠의 신유미로 하는 100가지 요리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